비스를 좀 따라. 와우. 오, 와우. 아, 이런 것까지. 이야. 제가 확실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깃발이 걸려야 돼요. 걸리고. 와. 넘어진다. 아. 사실 태민 군의 굿바이 무대도 있었죠. 예, 그렇죠. 아. 굿바이. 일단 맞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굿바이란 무대를 이렇게 또 특별한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앞에 약간 사실 기존과 좀 다른 이제 인트로가 좀 붙어서 거기에 조금 약간 퍼포먼스를 좀 더 가미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? 잘 보셨죠? 이렇게 똥똥똥 피아노 소리에 맞춘 거예요. 너무 멋있어요. 진짜요? 네. 고맙습니다. 태민 군의 굿바이를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. 아. 네. 사실 리허설 때 조금 욕심 내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사실 태민 군의 어떤 솔로 무대들 제가 다 욕심을 내고 있어요. 궤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태민 군의 굿바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혼을 놓은 듯한 그런 표정과 뭔가 이제 무엇이 나에게 오았다 이런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동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론 태민 군의 동작이 너무 예뻐서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애티튜드를 좀 따라. 와우. 아, 이런 것까지. 이야. 제가 확실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깃발이 걸려야 돼요. 걸리고. 아. 넘어진다. 아, 태민 군은 춤을 정말 잘 추네요. 대단하군요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리고 의상 얘기도 좀 해볼까요? 네. 맞아요.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키군이 이번 콘서트에서도 의상을 고민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이 세상 속